이제 도덕 2장 생명윤리의 주제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장 생명윤리이고요.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교과서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주제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약간 틀리다고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더 정리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태어나서 그 의료기술의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료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로 정리를 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태어나서 인간관계죠. 누구를 만나고,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가족을 만들고, 뭐 그러는 관계의 문제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2장을 그냥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예전에는 5문제, 6문제까지 나왔는데, 20년 1회, 20년 2회에는 3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게좀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다 우선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문제만 나오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정리 안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2장의 문제들은 20년 1위의 문제들이 이제 1장으로 조금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21년 1회 문제, 4월달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어떻게 변화될지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 둘로 나눴다 그랬는데요. 1절은 생명윤리. 그러니까 지금 2장의 제목이 생명윤리인데, 직접적으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것, 건강과 관련된 것, 출산과 뭐 죽음까지 걸쳐서 의료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번 문제죠. 그 다음에 가장 관계 있는 응용윤리의 분야는 응용윤리하고 그 다음에 이론윤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낙태라고 하는 주제, 네모 안에 읽어보면 유전자 복제라고 하는 주제, 생식 보조술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윤리 아니고 1번, 정보윤리 아니고 3번, 생명윤리가 답이 되겠죠. 직업윤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를 지금 보실 때, 환경윤리,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구나, 정보윤리 배우게 되겠구나, 직업윤리 배우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환경윤리, 이론윤리 해가지고, 아니죠. 이론윤리, 실천윤리 해가지고, 실천윤리에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론윤리가 더 정리하기 좋으니까 여섯 개를 그냥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제 실천윤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문제 갑니다. 1번. 다음 응용윤리학. 역시 여기도 응용윤리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해당되는 것은 17년 1회 문제입니다. 주제로 다루는 것이 낙태, 뇌사, 뭐 인공수정 이런 거, 생명복제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죠. 등을 허용해야 되는가? 뭐 예, 이런 문제니까. 그럼 이거 어디에서 다루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생명윤리가 답이 됩니다. 문화윤리, 역시 다른 선택지, 문화윤리, 지구촌윤리, 정보화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구나 예측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 12번, 16년 이후의 문제인데,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서 여기 제가 좀 색깔을 좀 칠해왔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발달로 인해 윤리적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택지 읽어보죠. 인간의 존엄성 훼손, 생명 가치의 상품화, 난치병 치료제의 개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적용. 예, 약간 멘붕이 오실 만한 그런 문제인데, 도대체 뭘 찾으라고 하는 건가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답이 되는 건 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난치병 치료제가 개발되는 건 문제일까요? 아니면 혜택일까요? 잘된 걸까요? 그걸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번,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됐어요. 문제가 되겠죠. 훼손은 문제이죠. 생명의 가치, 상품으로 되는 건 문제죠. 그다음 4번, 유전자의 전형 기술이 적용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약간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렇게 트릭을 쓰는구나. 네,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요런 문제들 한두 문제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윤리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부제를 제가 삶과 죽음 그리고 의료기술 윤리 이런 부제를 정했어요.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윤리에 응용윤리에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응용윤리, 실천윤리에 거기에 어떤 틀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낙태라든지 아니면 생식 보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돼서 윤리적인 쟁점이 돼요. 논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더 확실하게 하나 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찬성이 옳다, 반대가 옳다 이런 게 아니에요. 50대 5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반대에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실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출산, 탄생이죠. 탄생에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술이 도와주는 거예요. 낙태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임신한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식 보조술인데 이 생식 보조술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 그랬어요. 생식을 조금 저차원적인 단어, 번식이라고 읽으시면 좋다 그랬죠. 생식은 인간에 관련돼서 인간이 이제 아이를 낳고 뭐 하는 것들에 관련된 단어로 인간과 관련해서 생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동물과 관련해서 번식이라고 쓴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찬성하고 반대하는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생식 보조술의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인공 수정이라든지 시험관 아이 시술이라든지 대리모 출산이라든지 비배우자 인공 수정 등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식 보조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의료기술이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하여튼 생식 보조술 이걸 번식 보조술로 익히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식 보조술 딱 단어를 만났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고 이제 문제풀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수 있잖아요. 자. 낙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낙태에 관련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한 엄마의 선택권이 보장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낙태를 찬성하는 거겠죠. 아니, 뱃속의 아이의 그 인간의 존엄성, 걔도 인간이잖아. 뭐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그런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자, 문제 6번. 가에 들어갈 토론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의 주제라는 말로 나오면, 아, 이거 응용윤리구나. 이렇게 감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의 찬반 토론인데요. 찬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네요. 반대, 초기 단계의 태아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회나 아니면 도덕에서 뭐라고 할까요? 갑질을 허용해주는, 갑질을 인정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나 평등을 구체적인 어떤 그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도구로 자유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신한 여성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죽이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낙태가 되겠죠. 인간 복제, 그다음 인체 실험,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이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2번 인생과 의료기술 윤리 여기서 네 문제가 나왔었네요. 이제 인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런 겁니다. 태어날 때 아니면 임신할 때 의료기술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의료기술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윤리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 복제, 그다음 배아 복제, 인체 세포 복제, 개체 복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복제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정리하기 쉽게 그냥 복제라고 읽지 말고 복사로 읽으세요라고 제안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글에서 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체를 인간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팔이 하나가 사고가 나가지고 잘라졌어요. 그러면 그 팔을 건강한 사람의 팔로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게 지금 12년 후에 그다음에 18년 이후에 문제에 나왔었네요. 배아 복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배아 복제가 좀 어렵죠? 근데 그 배아라고 하는 말을 좀더 풀어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배아는 뱃속의 아이예요. 뱃속의 아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역시 그냥 팔로 합시다. 팔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그 팔을 건강한 팔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세포의 복제 이건 이것도 역시 지금 배아 복제랑 비슷한 얘기인데 배아 복제는 이제 뱃속의 아이의 팔에 문제가 생겼다면 체세포 복제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팔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팔을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럼 개체라고 개체 복사도 역시 비슷한 얘기겠죠. 개체는 개체는 팔다리 같은 것들이거든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의료기술로 이제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 이식의 장기라고 하는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체의 심장이나 뭐 이런 것들, 심장 이식 수술 이런 걸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식이라는 거 하는 말이 식목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목일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식자가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그다음에 복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심는 거예요. 예. 건강한 장기를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는 거죠. 바꿔서. 다음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전자 조작은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 조직이, 이제, 뭐, 지도가 밝혀졌다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뭐, 유전자가 돼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염기 서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 만약에 끝부분에, 아니면 여기 어딘, 끝부분에 혹은 여기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손을 대는 거죠. 그럼 건강해지는 거죠. 당뇨병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 그럼 고기를 서열을 바꾼다든지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다음 인체 실험 요게 조금 문제가 많이 되겠죠. 이런 복제라든지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또 확률이 높아지려면 이래저래 또 적용하고 막 실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실험한다는 거죠. 그래야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그 정도로 해보고요. 실제 문제를 좀 가보겠습니다. 인간 복제. 복제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네, 복사라고 하는 말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까지 연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를 하나 쳐놨어요. 인간 복제라고 하는 단어, 이 문제가 나올 법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18년 2회 6번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9년, 20년, 한 4, 2년 동안 안 나온 거죠. 4번 동안. 자, 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비판하는 문제는. 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나오면 갑이라고 그랬죠. 그건 맞는 말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 문제가 되겠죠. 자, 인간의 자연스러운 출산. 출산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기 포인트예요. 출산 과정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의료기술이. 뭘 도와줄까? 아까 복사, 뭐, 이식, 이런 거 나왔는데, 복제인가? 아니, 뭐, 할수 있는데, 이 출산과 관련된 건 복제입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라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 요, 이제 출산 나오면 복제로 연결하세요. 이런 말씀을 요 단어를 통해서, 요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안락사는, 선택지 1번 안락사는 지금 출산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도 역시 약간 멀고요. 근데 복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선택 3번에. 복제라고 하는 게 출산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장기 매매도 조금 멉니다. 자, 여기 지금 복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어뭐 다른 것도 헷갈리시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배아 복제라고 하는 요 말은 조금 요 문제에서 좀 챙겨가세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여기다 밑에다 적어봤습니다. 배아 복제는 뱃속 아이를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거죠. 다음 장기 이식입니다. 얘도 별표 하나네요. 18년 2회에 나왔었고요. 이제는 나올 법한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9번 문제고요. 다음과 관련된 장기 이식 알려주고 있네요. 장기 이식에 관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네, 의료기술이 투입됐는데 그게 이제 찬성 반대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죠. 네모. 기증받은 장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보통 이런 부족한 상황이죠. 어느 환자에게 먼저 이식할 것인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죠. 이걸 문제에서 보시겠지만 분배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인데 그걸 분배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때 요 단어를 쓰는구나 연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 18년 이해 문제를 먼저 제가 이제 여기 보면 19년 이해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18년 이해 문제를 먼저 가져온 이유는 좀 장기 이식에 관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을 여기 문제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 이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죽음의 판정 기준이에요. 지금 죽었다라고 의료진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2번 장기 기증자의 자율성. 자, 막 울고 불고 막 저쪽 그 부모님들이 막그꼭 장기 이그 기증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실제 장기 주인의 어떤 자율성 같은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답은 이제 확보된 장기의 공정한 분배라는 단어 여기 나왔죠.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뭐 이런 거 나와 어느 환자에게 먼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분배 문제다라고 하는 분배는 나누는 거죠. 다음 4번도 읽어보면요. 장기 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 적절한 보상 문제도 이제 장기 이식에 관련해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죠. 19번. 장기 이식자를 선정할 때 고려할 윤리적 사항으로 적당한 것은? 자, 뭘 고려해야 되냐라고 한 이건 지금 심장이 있어요. 그 심장을 누구에게 먼저 이식을 시켜줘야 되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줍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줍니까?
위급한 사람에게 먼저 줍니까? 아니면 대기 순서 1번, 2번, 3번에게 순서대로 줍니까? 네. 나오시죠? 답은 다 하고 라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인체 실험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뭐 약간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룩이 됐는데 그걸 또 확실하게 혹은 초기 단계에서 이제 그걸 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인체 실험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8번. 다음 신문 사설의 제목으로 가에 들어갈 말은 19년 2회 문제네요. 자, 네모안에 그걸 읽어보면 역시 항상 여기 윤리적 쟁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을 직접 실험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바로 인체 실험에 대한 문장이에요. 답은 바로 인체 실험을 찾을 수는 있어요. 동물 실험, 동물 복제, 뭐 복제라는 말이 나왔네요. 식물 실험, 여기 식물이 안 나오잖아요. 동물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역시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죽음에 관계된 문제예요. 지금 태어날 때 문제됐던 거 생식 보조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문제가 됐던 거, 뭐 장기 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뤄졌고요. 이제 죽음에 관계된 문제예요. 죽음에 관계된 문제는 두 문제가 있고요. 요건 좀 약간 철학적인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고 어떤 국어 실력 조금만 있으면 풀수 있을 만한 거다라고 하는 걸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0년 2회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21번 다음 중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생에 대해서 모르네. 생에 대해서 모르는데 반대말이 나오겠죠. 그 생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이 단어들을 다 이렇게 넣어봐도 되고요. 뭐 굳이 이렇게 안 넣어봐도 이제 할수 있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생에 대해서 모르는데 삶에 대해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에 대해서 모르는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생에 대해서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더 적당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라는 걸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무튼 약간의 국어 실력으로 될수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은 느끼실 거예요. 다음 문제도 역시 그런 문제인데, 다음 사상과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네요. 윤리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 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요 말이 포인트라는 거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이데거가 얘기했는데요. 죽음을 회피하고자 노력했다. 지금 회피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여기 회피하고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 쾌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쾌락은 도덕에서 마이너스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조심하자면 이제 그 벤담하고 밀이 이 쾌락에 대해서 얘기했죠. 벤담은 쾌락은 양쪽으로 똑같다. 밀은 질적으로 쾌락은 차이가 있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쾌락이라는 단어는 조금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죽음을 자각하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지라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4번을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서 뇌사라고 하는 아까 죽음의 문제였는데 이제 살다가 이렇게 뇌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문제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일부러 별표를 하나 쳐놨어요. 근데 별표 하나를 친 이유는 여기 지금 20년 2회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 하나인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뇌사와 관련해서 찬성 의견이 있어요.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 있어요. 반대 의견은 심장이 지금 뛰고 있잖아. 죽은 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고요. 야,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오진할 수 있잖아. 의사가 실수할 수 있잖아.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할수 있잖아. 그다음 남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 같아요. 남용은 저희가 이제 의사에게 가서 받아왔어요.
뭐라고 하죠? 처방전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우리가 약을 사겠죠. 그냥 쉽게 수면제라고 합시다. 수면제 30알을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는 그걸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먹으라고 했어요. 수면제를 그렇게 처방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수면제를 가져와가지고 한꺼번에 30알을 다 먹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자, 요 남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복용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뇌사라고 하는 안락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 그 안락사 그 뇌사된 사람이 왔어요. 그럼 아 이거 안락사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대부분 100명이면 100명 다 안락사를 합시다라고 이런 식으로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 나왔죠 또. 이 말 나오면 그냥 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의외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 네 번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자, 그게 훼손될 수 있겠죠. 다음 찬성. 뇌사는 자, 내가 죽었으니까 뭐 이렇게 지금 뇌사는 좀 필요 없는 얘기 같네요. 자. 환자가 고통스러운데 그걸 안락사하면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잖아, 줄일 수 있잖아라고 하는 거고, 연명 치료비, 이 지금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뭐, 네, 병실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산소 마스크나 뭐 그 기타 이런 처방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별표 하나, 그러니까 20년 이후에 나온 문제인데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가봅시다. 문제. 다음 중 가야 들어갈 토론의 주제는 가장 적절한 것은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요. 선택지가 빠져 있네요. 선택지의 답은 이제 뇌사인 거죠. 안락사인 겁니다. 자, 다음. 요건 좀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가 빠졌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6번 문제. 다음 가에 들어간 토론 주제는 이런 식으로 토론 주제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이제 감 잡으시면 되고요. 교사가 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볼 사람 얘기했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과다한 경비 이런 말 나왔네요. 그다음 환자 학생 2번은 생명의 존엄성 훼손할 수 있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라고 하는 거고 과다한 경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겠죠. 이것도 역시 안락사 문제입니다. 다음 안락사 역시 문제죠. 18년 1회 9번 문제예요.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오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락사하면 안 되죠. 그다음 안락사에 쉽게 남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죠. 가나가 답이 되겠네요. 다 안 읽어봐도 되겠죠.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락사 문제예요. 안락사 문제가 의외로 네 문제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찬성 입장 뭐냐라고 하는 거죠. 찬성 입장은 생명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고 그러니까라고 한번 연결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은 인간의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됩니까? 안 되죠. 자,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죠.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합시다. 이거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성윤리와 가족윤리 그리고 사회윤리예요. 자,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가족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도 있죠. 그런 관계 속,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윤리 문제들. 네.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찬성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도식은 계속, 쓸모가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자, 첫 번째. 양성평등,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양성평등 요거는 별 하나를 쳐놨네요. 자, 성과 19년 1회 문제, 17년 2회 문제, 17년 1회 문제 나왔으니까 요건 별표 하나를 쳐놨는데 별표 두 개로 좀 올립시다. 확률상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다음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7년 1회 문제예요. 21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에 의식을 점검해 보자. 남자는 어쩌고, 그다음 남자는 어때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남자는 어때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당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네, 양성평등에 관계된 얘기라는 거죠. 다음 양성평등이에요.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실현 위한 노력 이런 실현을 위한 노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성 차이를 인정한다.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한다. 좋겠죠? 출산 휴가를 이 지금 제한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안 좋은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요 말도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은 이제 그 단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구별할 줄 알아도 조금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역시 양성평등의 문제예요. 실현을 위한 방안이네요. 17년 2회 21번 문제고요. 잘못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한다. 좋겠죠? 성차별 문화 개선. 학교에서 양성교육 강화하는 게 좋겠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네. 이어가는 거죠. 이건 없애야 되는 건데 이어간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같은 성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양성평등할 때라고 하는 때는 이 젠더라는 말, 영어로는 젠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지금, 섹슈얼이에요, 섹슈얼.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될 거예요. 남녀가 만났어요. 그러면 더 친해지겠죠. 손잡고 호응하고 뭐 뽀뽀하고 키스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서로 각자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문제 밝을게요.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단어라는 뜻이라는 뜻이죠. 18년 1회 문제입니다. 성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원하는 성적 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래요.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이죠. 지금 선택지 1번 자아실현권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좀 쳐놨는데 자아라고 하는 건 자신, 자기를 좀 줄인 말이라고 생각, 다른 말로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실현을 거꾸로 읽으면 되게 쉬워집니다. 실현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꿈이 현실로 되는 걸 자아실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이제 사장인가요? 그쪽쯤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에 관한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 윤리예요. 그렇게 남성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고 이제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가족 관계에서 어떤 윤리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죠. 자, 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에 관계된 얘기, 프롬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프롬은 영어로 from입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든 얘기죠. from to예요. 사랑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라고 프롬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사랑의 기본 요소. 자, 4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20년 1회 문제예요. 자, 의외로 이 문제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이해보면 쉽다 그랬어요. 쉬운지 좀 확인해보죠. from이 사랑의 기본 요소를 얘기했어요. 가에 들어갈 걸 찾고 사랑의 요소는 보호가 있고 이해가 있고 존중이 있다는 거죠. 선택지를 가볼까요? 소유, 집착, 책임, 무관심. 자, 보세요. 무관심 안 좋죠? 그다음 집착 안 좋죠? 소유는 조금 세모쯤 되겠는데 다른 것보다 소유보다 책임이 좀더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프롬 또 나왔네요. 프롬이 사랑의 기본 요소인데 마땅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관심, 집착,
배려, 존중. 다 좋은 거지만 집착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다음, 스탠버그라는 사람 굳이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햄버거 뭐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막 애쓰면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우선. 자, 5번. 그림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년 이외 문제네요. 그러니까, 예, 비슷한 문제가 20년 이래, 20년 이에 나왔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별표를 안친것 같아요. 자,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말한 사랑의 3요소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가가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가가 뭐냐 하면, 가깝게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랍니다. 자, 집착 아닐 거고요, 편견 아닐 거고요, 무관심 아닐 거고, 다안 좋은 거잖아요. 친밀감, 이건 좋은 거죠. 이 단어, 그러니까 친밀감의 단어를 이렇게 지금 모르더라도 선택지 가지고 좀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부윤리. 부부윤리는 별 하나네요. 자, 19년 2에 나왔었고, 18년 2에 나왔었고, 18년 1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9번. 다음 설명에서 해당되는 것은 19년 2의 문제예요.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가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정. 아, 가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혼이죠. 일륜지 대사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우정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거 아니고요. 가정을 만든 다음에 효도가 필요할 거고요. 뭐 공감이라고 하는 건이 가정을 만들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답은 결혼이 맞네요. 17번 문제입니다.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부부관계, 부부간에 이제 사랑하고 가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아는 것에 X를 한번 쳐보죠. 18년 이해 문제고요.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좋은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좀. 자, 부부관계에서는 지금 보완이라고 하는 상호 보완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3번. 서로 공경하면서 분별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좋은 말이죠. 성별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다. 뭐 좋은 말이죠. 다음. 현대 부부 간의 윤리 나왔네요. 올바른 것 동그라미 쳐보고요. 이 18년 1회. 4번 문제네요. 아내의 일과 남편의 일을 성차별적으로 구분한다? 성차별 나왔으면 안 좋아하잖아요.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부부간에 엄격하게 고정된 위계 질서 뭐 이런 것안 좋겠죠. 위하고 아래하고 어떤 그런 그 계단처럼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안 좋다는 거죠. 그다음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 이게 나왔네요. 답입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윤리인데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 네, 쳐놨습니다. 부모 자녀가 뭐가 필요하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자애라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건어네 뭘까요?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두 개입니다. 효도하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여러분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19번 다음에 해당되는 윤리사상 간은 19년 이해 문제네요. 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의 실천을 위한 효 나왔네요. 그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공자가 강조했어요. 단순하게 한번 좀 외워봅시다. 다음, 7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효의 실천 방법은, 19년 1의 문제네요. 부모의 뜻을 헤아린다 그랬어요.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 그건 양지예요. 이건 단순히 그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거라서, 네. 이 양지를 이렇게 좀 부모에게 자녀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라 라고 했을 때그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게 양지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죠. 1번 문제네요. 다음 내용의 공통으로 설명한 것은 17년 1회 문제고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자녀가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효도죠. 다음, 형제 간에 이제 필요한 윤리인데요. 다음에 설명하는 형제 간의 도리네요. 18년 2회 문제고요. 자, 형은 동생을 벗으로 대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는 마음. 자, 이게 근데, 선택지를 잘 보면 이게 좀 쉽게 찾아질 수 있어요. 1번 보시면 형이 있고,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다음으로 이제 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꽤 많아요. 자, 이 우자가 나오면 우정을 얘기하는 거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령화 사회. 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죠. 12년, 20년 이후에, 19년 이후에, 18년 이후에, 17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20년 이후에 나왔으니까 살짝 확률은 떨어지지만 여러분 사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사회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별표 하나 정도 쳐놓고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17번.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족 윤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으로 보기에서 그런 것은, 자,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 노인 공경 정신의 약화, 대가족 형태의 가족 증가,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의 약화. 자, 가족 윤리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멀어지는 거고요. 노인 공경 정신. 이것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대가족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부모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하고 라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됐네요. 다음은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다. 밑줄 친 가라 중 옳지 않은 것은? 10번, 19년 1회 문제네요. 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윤리 문제의 극복 방안. 세 가지 이상을 서술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첫째. 사회적으로 노인 공경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좋겠죠? 둘째, 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스스로 지녀야 한다. 자, 의존하는 거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다도 읽어볼게요. 노인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충하는 게 좋겠죠? 노인 생활 잘해 보세요. 다양한 지원 방안 만들면 좋겠죠? 마련하는 게 좋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 물어보죠. 18년 이해 문제네요. 노인에게 선택 1번,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2번,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인이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한다. 4번, 가족이 노인 부양을 전적으로 요말 때문에 좀 틀리는 말이에요. 자, 노인 문제, 그 고령화 문제를 정부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가족이 전적으로 100%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말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9번. 다음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7년 1회 문제고요. 고령화에 따른 윤리 문제의 극복 방안은 다 극복 방안이죠. 네. 노인 공경의 실천, 가, 나,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 다, 노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 라,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한, 요 말이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가, 나, 다, 이거 맞는 말이고, 라가 틀리는 말이니까, 지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서, 이제 친구. 가족밖에 나와서 친구 혹은 이웃집에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친구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별표 3개인데 사실은 요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20년 1회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1년 1회 문제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좀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 관계예요. 22번 문제. 20년 1회 25번. 자,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신이 있어야겠죠. 예의 있어야겠죠. 권면 있어야겠죠. 차별 있어야겠죠. 자, 차별 없어야겠죠. 자, 답은 차별입니다. 차별 안 좋은 말이죠. 자, 여기서 권면을 좀 챙겨볼게요. 요 생각하느냐고 제가 차별 있어야겠죠. 이래 버렸어요. 자, 권면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친구랑 라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면, 라면. 되셨어요? 면자로 끝나는, 면자로.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2번. 다음 그릇이 강조하는 덕목은 18년 1회 문제네요. 진정한 친구 관계에
이를 위해서는 옳은 행동을 하며 격려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웃도 도와줘야 된다. 자, 선택지 가볼게요. 집착, 권면, 타율, 편견이 있는데, 자, 집착 안 좋죠? 타율 안 좋죠? 편견 안 좋죠? 권면이 답이겠네요. 친구관계 나왔으니까 친구관계 필요한 것, 권면. 요 필요하다. 친구관계에서 권면, 라면, 짜장면, 권면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1번 문제네요. 친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차질 아닌 것은 19년 이해 문제고요. 역시 친구 간의 문제죠. 역지사지,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용서와 화해,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 좋은 말이죠. 아집과 독선, 이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 친구 간의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이래요. 자.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거, 돈 주고 때우는 거죠. 그다음에 힘에 의한 조정,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죠. 안 좋은 거이죠. 안 읽어봐도 다 하고 라가 답이 되는데, 공감 좋죠, 대화 좋죠, 그다음에 용서 좋죠, 관용 좋죠. 그러니까 다와 라가 답이 되겠네. 4번이 답이 되네. 다음 문제 8번. 가야 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년 이후의 문제네요. 주제 학교 폭력에 대한 주제고요. 의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폭행, 따돌림 등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예방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지금 의의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자, 선택지 가볼게요. 친구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좋죠? 친구 간의 기본 예의를 지킨다. 좋죠?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방관한다. 이 방관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아셔야 돼요. 관광하는 거예요, 관광. 보기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4번. 이렇게 괜찮죠? 자, 20번. 오륜 우리가 잘 모르는데 밑에 알려주고 있어요. 오륜 덕목 중 친구 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라고 물어보네요. 17년 이해 문제고요. 친구 간에 필요한 거 뭐였었어요? 우정이 필요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2번에 있죠. 이런 식으로 친구가 관계된 아까 여기 18년 이후에 8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지금 중마고우 그다음에 교우이신 붕우유신, 이 우자가 들어가면 다 친구가 관련된 거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그림가에 들어갈 적절한 덕목은, 자, 중마고우, 여기도 우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포지교 잘 모르겠어요. 배가 저런, 더 모르겠어요. 금난지교, 야, 머리 아파지는데. 하여튼, 요 우자만 딱 찾으면, 네. 우정입니다, 우정. 여기도 역시 선택지를 좀 빼뜨렸네요. 제가 좀 급하게 하느냐고 이런 실수가 좀 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웃 간의 윤리, 자, 친구 간의 윤리가 있고 이제 이웃 간의 이웃 관련된 윤리입니다. 20년 1회, 19년 1회, 17년 2회 문제로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상부상조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 상부상조는 지금 숨어져 있는 부자하고 조자하고 찾아서 부모님들이 부조금 내는 거 생각하시면 좀 편해 어좀이 단어가 좀 익숙해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25번. 다음에 해당되는 상부상조의 전통은 가장 적절한 것은 20년 1회 문제예요. 향촌사회 자치규약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말이 어렵잖아요. 여기서 그냥 향자하고 약자만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으면 아 향약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덕업상권, 과실상규, 환란상률, 예속상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향약의 그 자치규약, 향약의 약속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뭐 향약이에요. 다음 7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상부상조의 정통은? 17년 이해 문제고요. 노동력이 부족할 때 수시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1대1 노동 교환 방식이래요. 지금은 누군가 나에게 일을 해주면 돈으로 갚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옆집 가서 일해주면 그 옆집 사람이 나한테 하루 또 내가 하루 일해줬으면 그 사람이 와서 하루 일해주는 그걸 가리켜서 품앗이라 그래요.
이건 어떻게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단어를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지 못했어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년 이해 문제고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 이웃이네요. 이웃 간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 생겨나는 것 윤리 문제.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보죠. 자기 가족의 이익만 이런 만자가 나오면 어떻다고 했어요? 얘는 좀 마이너스인 거예요. 안 좋은 말이에요. 다음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체 의식 좋겠죠. 그다음 이웃 간의 만남과 교류를 확대한다. 좋죠. 이웃 간의 역지사지. 야, 역지사지 또 나왔네요. 자,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 친구 간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고 좀그 이웃 간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답은 뭐 네, 1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의외로 지금 오늘 문제를 좀다 살펴봤는데 어떤 문제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좀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좀 어려운 그 단어들 같은 거좀 익히기 어려웠던 단어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네, 별표 하나 두개뭐 챙기면서 두 개부터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너도 덕후, 나도 덕후, 우리 모두 도덕의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 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